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이색 디저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요 이쁜 디저트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만드는 레시피나 영상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맛인가 보니까 요거트 맛이래요. 그냥 요거트 스무디 맛이라고 해가지고 비슷하게나마 한번 따라해 보려고, 너무 신기하니까 저도 해보고 싶어서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얼음, 우유, 파란색 색소, 설탕, 플레인 요거트, 퐁땀. 먼저 우유, 요거트, 설탕, 얼음 믹서기로 갈아줄게요. 이제 여기에서 반절은 덜게요. 퐁땀, 이 소다 맛 아이스크림하고 얼음은 3개 정도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색소, 파란 색깔 이제 하늘도 완성이 됐습니다. 파란 색깔과 하얀 색깔을 층층이 깔아줄 거예요. 싸주면은 끝입니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완전 하늘 같아, 얘가. 촬영한다고 색이 다 섞어버렸어요. 조명 때문에 녹아가가지고. 하늘색이 돼버렸어, 파란색에서. 흰색이 거의 없어졌어. 진짜 이런 반응이야. 요거트 스무디. 제가 퐁따를 넣었잖아요. 퐁따는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맛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서. 카페 같은 데는 요거트 파우더 있잖아요. 그걸 쓴대요. 맛은 있습니다. 머리가 띵했다. 갑자기 너무 많이 먹더니 머리가 띵해졌어. 여러분, 팥빙수나 차가운 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저는 설탕을 조금 넣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달진 않습니다. 사진 찍기 이쁘고 좋은 것 같아요. 색소 없으면은 그냥 뽕따 있잖아요. 그냥 그것만 믹서기로 넣고 갈고 아무것도 넣지 말고 뽕따만 넣어서 갈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만들어 보니까 파란색은 그렇게 많이 안 넣어도 되더라고요. 녹으면서 이제 흰색도 하얀색으로 바뀌니까 뽕따 그냥 한 개나 두 개만 갈아가지고 그것만 넣으면은 이제 처음에는 하얀색이 좀 많아 보여도 조금씩 녹으면서 이제 색깔이 점점 균형이 맞춰지니까 뽕따만 넣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무슨 맛일까 해서 만들어본 브룸 스무디 어떠셨나요? 맛은 그냥 요거트 스무디인데
너무 애가 이뻐요. 그냥 진짜 딱 사진 찍어서 막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이쁜 그런 디저트였어요. 맛은 색다르지 않지만 이쁘고 이색적인 디저트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